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요즘 우리 다육맘들이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예뻐지고 있거든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 역시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아, 계속 비도 오고 정말 아이들이 예뻐질 새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날씨도 좋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자기들의 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라울도 있고 크라바츰도 있고 정말 예뻐요. 아직 푸릇푸릇한 아이들은 밖에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이랑 밖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밖에 있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밖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색이 덜 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나왔답니다. 정말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는 확실히 색이 더 잘 드는 모습 이렇게 보이시죠? 앞에 라울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듯이 요즘 다육이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우리 다육맘들이 예뻐지고 있는 다육이들을 볼 때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날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토둥이네 하면 다육이 흙, 다육이 흙 하면 토둥이네인 거 우리 고우님들이 많이 아시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재구매율이 높은 토둥이네 흙,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비법이 있답니다. 토둥이네 흙을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토둥이네 흙 써보시면 그 토둥이네 흙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한번 토둥이네 흙 사용해 보세요. 요즘 아프리카 식물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프리카 식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 아이는 일반 다육 식물이에요. 색깔이 이래서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죽은 아이인 줄 알고 그랬더니 원래 색깔이 이렇다고 합니다. 아, 입장이 굉장히 도톰하고요. 표면이 꼭 벨벳 세모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요 아이 세모리아. 이 아이가 이래봬도 공기 정화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들이 선물로 굉장히 유명한 요 아이가 세모리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마드리드 금이에요. 확실히 금이라서 그런지 가운데 한번 보세요. 금빛이 나고 있죠?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요 아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요 아이 이름은 보카시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요 모양이 어떻게 보이세요? 거북이 모양 닮지 않았어요? 네, 거북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요 아이는
앞에 요 머리에 보시면 이게 금이 금으로 이렇게 네, 변해가고 있어요. 벚갓이나 금이 되었답니다.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아주 빠글빠글 이렇게 자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식물계의 다산왕이라고 제가 한번 말을 했더니 사장님 빵 터지셨어요. 정말 자구가 이렇게 어마무시하답니다. 끝없이 끝없이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처음에는 가격이 굉장히 거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착해졌다고 하네요. 아,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푸른색이었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요 앞에서 보니까 어때요? 저는 양같이 보이더라고요. 순한 양. 네. 머리 쪽을 보면 요그 금색을 띠고 있는 요쪽이 머리로 생각했을 때 양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예쁘죠? 요 아이는 만물상입니다. 아,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죠? 지금 휴면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 꽃폈던 자국도 있죠? 여름에 요 한창 꽃을 피워줬던 만물상입니다. 지금은 좀안 이쁜데, 이제 봄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고 하면, 아직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만물상입니다. 이름도 만물상이네요. 지금은 안 이뻐요, 그죠? 네, 저절로 벗겨지게 그냥 놔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잠을 자는 상태라서 그냥 편안히 잠을 잘수 있게 건드리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만물상. 요 아이도 보카시나인데 요 아이는 좀 종자가 다르다고 해요. 몬스터 보카시나라고 합니다. 많이 닮았죠? 아, 어쩜 이렇게 자구가 따글따글한지. 또 아프리카 식물 보카시나 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보카시나인데요. 이렇게 가시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있는 보카시나. 꼭 선인장 같은 느낌이 들죠? 가운데 자구들을 보면 똑같아요. 그죠? 매력 있는 이 보카시나입니다.
쪽두리를 쓰고 있는 쪽두리 쓰고 있는 거야. 쪽두리 쪽두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야. 얘 이름은요? 습지. 응? 습지아. 습지아. 예. 습 할 때 습. 예. 습지아. 어머, 몸에 무늬가 다이아몬드형. 꽃이 너무 여기 바깥에 있으니까 몇개 찍어. 꽃이 이쁜. 꽃이 이쁜 습지아. 와, 대박. 얘도 아프리카 식물인 거죠? 얘 이름은 오베사입니다. 여기 오베사. 사장님, 요 밑에, 아, 얘는 금은 아니겠죠? 지금 색 자구를 막 내는 중이에요. 와, 요 속에 거의 한 지금 20cm가 넘는데 한 몸입니다. 아, 이게 한 몸이에요? 대박. 아, 자손이 아주 아니 자손이 엄청 많네요. 와, 여기도 막 와, 얘가 한 몸이래요, 한 몸. 와, 뭐라 그러지? 자손 많이 낳는 이 뭐지? 뭐라 그러지? 흥분의 가족. 흥분의 가족? 흥분의 네. 가족보다도 많잖아요. 네. 다산왕. 다산왕이 생각이 안 났어요. 얘는 아프리카 식물 중에 완전히 다산왕이네요, 다산왕. 와, 여기도 아가들을 많이 달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와, 얘 이름이 오베사. 오베사라고 하네요. 오베사가 외두짜리도 있어. 아, 외두짜리도 있는데 얘는 한몸이래요. 이렇게 한몸. 고합니다. 감히 가격이 얼마냐고 묻지를 못하겠네요. 오베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 보세요. 아,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보지 마시고 요 앞에 있는 아이, 지금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요 아이도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요 아이 이름은 구갑용이라고 하네요.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구갑용. 진짜 멋있게 생겼죠. 와, 한번 밑에를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무슨 거북이 껍데기 같이 생겼어요. 딱딱해. 딱딱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구갑용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아프리카 식물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프리카 식물을 이렇게 담아봅니다. 이 아이 이름은 구갑용이라고 하네요. 구갑용. 멋집니다.